진아고요. 강원지방우정청 시험을 봤습니다. 2019년 아쉽게 떨어져서 2020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재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지 여쭤볼게요. 우선은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장 크게 두고 있었고요. 제 성격이 장점이자 강점인 사람을 만나는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제 장점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이 어떤 직렬이 있을까 찾아보던 중에 게디직을 알게 되었습니다. 삼통을 알게 된 계기랑 그 삼통을 선택하게 된 이유도 여쭤볼게요. 우체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 혹은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합격하신 분들, 선배님들이시죠? 교원들의 합격 수기에서 제가 그거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한국사 우금 커밀에서 가장 많았던 게 유상통이었어요. 그래서 유상통을 찾아보게 되고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사는 사실 세 과목 중에서 가장 그래도 익숙하고 조금의 베이스가 있었던 과목이었기 때문에 기본 강의 한번 돌리고 기출 위주로 많이 돌렸던 것 같습니다. 우금은 강의 듣고 제가 공부하고 민석쌤의 기출문제로 정말 많이 도움이 됐죠. 그거 많이 하고 커밀은 유수쌤이 알려주신 그냥 딱 그 커리큘럼 그대로 따라 했었던 것 같아요. 빛과 같은 존재라고 후기에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직렬의 가장 큰 차이점이 사실 저는 우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금이 제일 중요한 기출도 없고 매년 바뀌기 때문에 문제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저는 어떻게 보면 시험을 보는 응시자 입장으로서만 공부를 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그 시야의 한계가 있는데 민석쌤이 내주신 그 우금 문제를 풀고 진짜 와 이거 없었으면 저는 정말 계리직을 포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저에게는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선생님이 가끔 강의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안하다 본인이 생각해도 좀 너무했다 이런 표현도 쓰시는데 근데 저는 그게 더 오히려 좋았던 게 뭐냐면 사실 그 19년도가 정말 사상 초유 어려운 그거였어요. 그래서 한국사랑 커밀을 풀 때는 진짜 저도 멘탈이 너무 나갔는데 민석쌤은 예방접종 맞고 간 느낌? 저는 사실 민석쌤 문제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우금은 되게 많이 풀고 점수도 제일 잘 나왔습니다. 돌이켜보니까 내가 이렇게 공부했던 게 합격하는데 좀 큰 공헌을 한 것 같다. 이런 뭐 학습법이나 뭐 유지하셨던 것들이 있는지 정말 그냥 정말 유상통에서 하는 그대로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민석쌤 기출문제 그거 엄청 풀고 유수쌤이 해주는 커리큘럼 하고 역사도 기출 많이 배우고 그냥 저는 정말 제가 따로 뭐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여기 유상통에서 했던 커리큘럼이 저에겐 합격 비법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면접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면접 준비하셨고 실제 면접은 어떠셨는지 후기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필기 합격이 나고 유상통에서 그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역별 스터디를 만들고 저희 스터디원들이랑 같이 이제 면접 스터디를 하면서 면접을 준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상통에서 또 그 마지막에 면쌤도 추천해 주셔가지고 했던 그것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 면접 분위기보다 면쌤에서 했던 분위기가 조금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이것도 백신처럼 맞고 간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뭐 하시다가 힘드실 때도 있으셨을 텐데 그럴 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슬럼프라고 하기엔 그냥 사실 그냥 그 수험 기간 자체가 그냥 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정말 제 오로지 제 감정을 그냥 받아들이는 걸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저는 괜찮은데 그냥 막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고 그럼 그냥 같이 울었어요. 아 나 많이 힘들구나. 근데 그렇게 해서 정말 크게 울고 나면 그 다음날은 괜찮아지고 부정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계리직이랑 직렬은 들어봤는데 이걸 도전해도 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사실 계리직이 없어진다라는 말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는 과목도 개편이 되고 조금 더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전보다는. 그래서
정말 워라밸을 보장받고 싶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직종이 좋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끝났다. 한 고비 넘겼다. 좋아했던 과목은 우금? 사실 민석쌤을 좋아했어요. 그 다음엔 한국사, 그 다음 커미? 커미를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민석쌤이요. 뭔가 되게 고마우신 분이고 그냥 뭔가 귀여워요. 아무 이유 없어요. 정말 민석쌤 아니었으면 우금 때문에 포기를 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민석쌤 덕분에 버텼습니다. 다신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기? 그런 시기를 버티게 해준 힘? 원동력? 수고했다. 잘 버텼다. 버텨줘서 고마워. 어, 눈물 나! 자신이 가장 잘 알겠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실 이거 재도전 한 것도 부모님이랑 얘기를 할 때 저는 너무 무섭다고 안 하고 싶다고 제가 엄청 울었었어요. 왜냐면 그 처음 1년 했을 때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약간 뭣도 모르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그걸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도 알게 되고 다시 도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다시 공부를 했을 때 제가 공부했던 거를 제가 잊어버리진 않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1년 그때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도전 하시는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경험담입니다.